5장 정보사회와 보안입니다. 자, 3과목에서요 용어가 가장 어려운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과 암호화, 다양한 해킹 수법들에 대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안 서비스에 대한 특징과 암호화 시켜주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보사회와 윤리입니다. 정보사회라 그러면요,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발전이 돼서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생성해주고 가공해주고 유통시켜주는 그런 사회가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런 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기능, 그 다음에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기능이라 그러면은 좋은 점이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통신기술이 발달이 돼서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사이버 강의 듣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성이 실현이 되어서요, 정보 교류도 지역 간의 그런 특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정치나 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이나 홈뱅킹,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예약 가능이 가능해졌고요. 사이버 공간상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역기능,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고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공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정보를 이용하는 격차에 따라서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정보 윤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윤리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인터넷과 관련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자, 세계 보편 윤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윤리적인 문제는 사전에 미리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윤리의식을 형성해서요, 교육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와 혼돈에 대해서요, 하나의 반응이 출현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나 제도, 정책 변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것이 인터넷 윤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자,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는요, 용건을 간단하게 쓰고요, 스팸 메일, 이런 광고성 메일 이런 것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이제 예절이 되겠고요. 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주소를 확인해주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는 예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이 있는데요. 게시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을 올리기 위한 그런 항목이 되겠는데요. 글을 올리기 전에 게시판에 이제 중복된 것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겠고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주제에 맞게 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자료실인데요. 자료를 올리기 전에 바이러스 같은 거 검사해줘야 되겠고요. 불법 유통물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페이지 설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해상도가 너무 높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의해서 올려줘야 되겠고요. 저작물에 그 상표나 저작물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겠고요. 모니터 크기에 상관없이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인터넷 사용 예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사회 관련 법규입니다. 자, 첫 번째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게 되면요, 프로그램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프로그램 저작권은요,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이 되고요,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작권은요, 프로그램이 공표가 된 다음 연도부터요, 70년간 존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법이 있는데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저작권법이 되겠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통신하거나 대화 이런 비밀과 자유에 대한 그런 제한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있는데요. 정보화를 촉진하고요.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예, 법을 이제 정보화 촉진 기본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고요. 기타 이제 사생활 침해보호법이라고 해서요.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이 공개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들이 정보화 사회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처리학입니다. 자, 컴퓨터 범죄의 특징과 유형인데요. 통신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요. 이렇게 많이 통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컴퓨터 범죄가 막 늘어나고요. 증거가 없어서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컴퓨터 범죄자들은 이제 대부분 범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컴퓨터를 조작 사기하거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전자 게시판의 악용, 뭐 산업 스파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이제 컴퓨터 범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컴퓨터 범죄의 예방과 대책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신의 아이디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요. 패스워드, 즉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료는요,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해주고요. 백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개인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는요, 이용약관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방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상주하는 바이러스 방지 장치를 설치해주고요. 해킹 방지를 위해서 보안성이 뛰어난 그런 보안망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고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킹의 유형입니다. 해킹이라고 하면은요, 타인의 시스템에 이제 침입을 해서요,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행위들을 이제 해킹이라고 했고요. 자,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이제 크래킹이라고 있습니다. CRACKING입니다. 크래킹이 더 이제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뭐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크래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해킹의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있겠는데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파괴할 목적으로 작성이 되어서요. 사용자 모르게 감염이 되고 복제돼서 다른 파일까지 전염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신을 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켜주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요. 시스템에 손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기 복제 기능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원격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킹의 유형으로 이제 웜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서요, 시스템의 그런 어떤 부하를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도어가 있는데요. 백도어 같은 경우는, 크래커가 시스템에 침입한 다음에요, 자신이 원할 때 침입한 시스템을 재침입하거나, 아니면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비밀 통로, 이것들을 이제 백도어라고 합니다. 자, 해킹의 유형 두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의 취약점 공격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약속된 저장의 공간을 확보해서요, 초과하게 만들어서 다른 주소로 바꾸게 만드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되겠고요. 포맷 스트링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떤 메모리 값이나 주소값 이걸 변경하거나 파일의 권한 이걸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토콜의 취약점 공격입니다. 자, 요거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스냅핑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요, 패킷을 엿보고 있다가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행위입니다. 패킷이라 그러면 데이터 단인데요, 이것을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것을 알아내는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푸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악의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구축한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해서요, 그 시스템 권한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빼가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DOS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거부라는 행위인데요, 해당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 양 이걸 막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DOS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다 D자 하나 더 붙여요. 그러면은 DDoS가 되는데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의 호스트에다가요, 공격 도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공격 대상이 있으면요, 굉장히 많은 수의 공격 도구를 설치해 놓고요, 대상 시스템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발생을 시킨 다음에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를 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요, 피싱이에요. PC 자체가 낚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요 메일을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한 다음에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빼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매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요 소액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밍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피싱 기법의 일종이에요. 피싱이라는 자체가 금융 정보를 빼기 위한 그런 수법인데요. 이것은 파밍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웹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 웹페이지 주소로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그런 행위들이 해킹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요, 논리폭탄 있습니다. 논리폭탄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놓고 그 조건이 만족을 하면 자동으로 불법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위장 채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특성을 이용해서요 불법적으로 통신 채널을 생성시켜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디들링이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의 생성이나 처리, 기록, 이런 운반 도중에 또는 이제 데이터의 시험 처리 이럴 때요, 그 정보를 절취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데이터 디들링이라고 합니다. 자, 스파이웨이는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요, 인터넷 이용 습관이나 사기 내용, 정보를 수집해서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빼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스파이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스라고 있는데요, 남을 속이거나 장난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가짜 바이러스로서 정상적인 윈도우 파일을 바이러스로 속여서 삭제하라는 내용을 보내거나, 실제로는 악성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요, 겉으로는 이제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해서 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혹스라고 합니다. 자, 드로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때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드로퍼라고 합니다. 자, 섹션 3, 정보 보안의 위협 최소화입니다. 자,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이 되겠는데요, 일단 정보 보안의 개요입니다.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은요, 개인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정보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해서요, 네트워크의 자원이나 정보를 파괴하거나 탈취해가는 그런 악의적인 해커나 크래커로부터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행위들을 정보 보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보 보안이 되려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정보 보안 서비스 필요한, 정보 보안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겠죠. 첫 번째는요, 인증입니다.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접근 제어입니다. 시스템의 자원 이용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밀성인데요. 전달한 데이터를 제3자가 읽지 못하도록요, 비밀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무결성입니다. 권한이 없는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데이터의 특성을 말하며, 즉 데이터를 보호해주고 언제나 정상적인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결점이 없다라는 게 무결성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상적인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돼야지만 정보 보안이 되겠다라는 요건이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인 방지입니다. 자, 송신자의 송신 여부와 수신자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즉, 송수신자 측이요, 송수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 하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입니다. 인가된, 허가된 사용자에게는요, 언제라도 사용 가능해야지만 정보 보안의 어떤 기본값으로 충족이 되었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정보 보안 위협의 형태입니다.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들이 되겠는데요. 가로막기, 가로채기, 수정, 위협, 위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가로막기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 폭이 넓어질 텐데요.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서 수신자 측에서 정보가 전달되도록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보안 위협의 첫 번째 형태가 됩니다. 가용성이라는 것 자체가요, 누구든지 이 허가된 사용자는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가로막게 해주니까 A가 B한테 이러한 정보를 보낼 때 방해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정보 보안 위협의 첫 번째 형태가 됩니다. 가로막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로채기입니다. 송신한 데이터를 수신자까지 가는 도중에 몰래 이렇게 제3자가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비밀성입니다. 비밀성이라는 그 자체가요, 제3자가 읽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저해되는 행위가 가로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인데요. 수정은 자, A가 B한테 정보를 111이라고 보내야 되는데 22를 이렇게 변조해서 변했죠. 이것은 이제 무결성, 우리 정보보안 서비스 중에서 무결성이라는 자체가 결점이 없어야 되는데 결점 있게 보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수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위협의 형태 중에서 네 번째 위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인증과 관계해서요, 마치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며주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자, A가 보냈는데 C가 보낸 것처럼 위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위조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무결성에 대한 위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런 정보보안의 유형입니다. 정보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토콜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웹 보안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종류 정도 알아둘게요. S, 프로토콜 앞에 다 S가 붙어요. Secure라고 해서 보안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되겠죠. S, HTTP, 그래서 Secure HTTP, 그래서요, 웹브라우저 들어갈 때 특히 금융기관 그런 웹브라우저 주소에 보면 앞에 이제 S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S,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SSL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스케이프사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SEA, 이거는 이제 SSL과 SHTTP의 약점을 보완한 프로토콜이 됩니다. SET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안전한 신용카드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만든 지불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보안 관련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우편, 이메일을 보낼 때 받을 때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PEM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ETF라는 곳에서 위원회에서 만든 인터넷 표준으로서 제한된 메일 보안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PGP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증이나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이런 기능 등을 제공해주는 전자우편 우편 보안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보안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SID 있습니다. 윈도우 NT에서 사용자에게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IPSEC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응용 계층에 삽입됐던 보안을요, 네트워크 계층에 삽입해서 보안을 강화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LS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송 계층 보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정보를 보안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자, 프로토콜의 종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암호화하는 기술이에요. 암호화 기법 많이 나오죠. 자, 암호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요, 데이터에다가 암호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암호문으로 변경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침입자가 데이터를 입수하더라도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술, 이것을 이제 암호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을 평문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걸 암호화, 엔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암호문을 다시 원래의 평문으로 바꿔주는 걸 복호화, 디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을 암호화를 시켜주면 암호문이 되고요, 이 암호문을 원래의 평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호화한 다음에 원래 평문으로 바꿔주는 그런 동작을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하는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비밀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비밀키 알고리즘은요, 다른 말로 대칭키 암호화 기법 또는 단일키 암호화 기법, 관용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기법은요, 암호화하는 키하고요, 복호화하는 키가 하나예요. 동일한 키예요. 이게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 DES, IDEA, SEED, SEED.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 기법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암호화 기법에서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 또는 이중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암호화 키하고 복화 키가 서로 다릅니다. 암호화 키는 공개해요.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고요. 해독하는 키는 이제 비공개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키 알고리즘하고 공개키 알고리즘 비교해 놨는데요, 이거 꼭 비교를 해 주십시오. 자, 비밀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요, 암호화 키와 복화 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키가 하나라고 그랬죠. 키가 하나고 키의 크기가 작고요, 알고리즘이 간단해서 경제적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리하는 키가 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가 있다. DES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개인키만, 암호화키하고 복화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키만 보관하면 되니까요, 키의 개수가 적습니다. 대신 암호화와 복화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키의 크기가 크고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서명입니다. 메시지에 부착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서명자 본인이 전자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서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명은요, 전자선거를 할 때 전자문서의 위조나 변조, 이걸 방지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이 전자서명에는요, 해시 함수하고요, 공개키 암호화 방법을 사용을 해줍니다. 전자문서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처리해서요, 압축된 데이터 값인 해시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비밀키로 암호화해주고요, 전자서명을 만들고 전송할 메시지에 첨부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신된 전자문서는요, 인증된 공개키로 복호화를 해서 해시 값을 얻게 되고요,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원래 전자문서로 얻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화벽입니다.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요, 방화벽이라는 그 자체가요, 외부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고요, 유해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지원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해서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방화벽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이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나 사설 네트워크의 경계에다가요, 패킷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패킷 필터링이라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도록 걸러내주는 기능이에요. 그런 라우터나 응용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두어서요, 정보 흐름이 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수록 하는 하드웨어적인 방화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화벽은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 디펜더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윈도우 디펜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판에 윈도우 디펜더를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도구의 옵션 관리자에서 이 프로그램 사용을 선택해 주면 이제 윈도우 디펜더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설정하게 되면 스파이웨이 또는 기타 이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치될 때 알림을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윈도우 디펜더라고 합니다. 기본 설정을 사용할 경우는요, 새로운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권장 제거 작업이 있는 항목이 검색이 되면요,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 그런 항목이 윈도우 디펜더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정보 사회와 보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